2월 17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브리핑 이후 일반 시민 4명이 추가 발생하였으며, 오늘은 군부대 관련 16명, 일반 시민 507명 등 모두 5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군부대 관련입니다. 오늘 16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으로써 군부대 관련 확진자는 모두 820명입니다. 또한 지난 14일 신규 입소 후 초회 검사 결과 어제 양성 판정을 받은 57명은 전국 각지에서 해당 부대로 입소한 훈련병으로, 이는 오미크론 감염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군부대는 방역 지침을 강화하여 입소 후 14일간의 격리 기간 운영과 함께 1일차, 6일차, 13일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어제 확진자와 접촉한 훈련병은 현재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해당 군부대와 협조하여 부대 내 추가 감염 발생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시민 관련 사항입니다. 오늘 확진된 507명에 대하여 동거 가족 및 감염 취약 시설 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805명이고 완치자는 4,810명이며, 2,987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645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76만 276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께서는 노바백스 백신을 활용한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어제 코로나19 확산 대응의 일환으로 백신 미접종자인 18세 이상 6,591명의 시민께 노바백스 당일 접종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은 지난 15일부터 관내 당일 접종 의료기관 6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접종 대상은 18세 이상 미접종자입니다. 백신 접종은 3주 간격으로 2회 진행되며, 당분간 당일 접종으로 실시될 예정이므로 안내 문자를 받으신 접종 대상자께서는 의료기관에 문의 후 접종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백신에 대한 이상 반응으로 부득이 접종을 미루셨던 분들께서도 접종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접종이 가능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B형 간염, 독감 백신 등과 같이 우리 시민들께서 접종 경험이 풍부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으로 제조되므로 이번 기회에 접종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누리집을 통한 노바백스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 접종은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어제 12에서 17세 청소년 중 미접종자 2,605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당일 접종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예방접종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접종 참여가 최선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 학원 등 교육 현장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조속한 1, 2차 예방접종 참여를 꼭 당부드립니다. 7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일 주민 신고로 관내 공원에서 사적 모임 위반 사례 1건을 적발하여 어제 위반자 7명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사적 모임 위반 사례는 16건이며, 위반자는 모두 134명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 모임은 6인 이내로 제한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도 해당 방역 수칙은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시민들께서는 전국적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므로 나와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9만 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틀째 이어지며 감염 발생 규모가 대폭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1일 신규 확진자는 9만 3,135명으로 역대 최다 발생 기록이자 이틀째 9만 명대 규모가 이어지며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도 어제 4,48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이틀째 4,000명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역대 최다 기록을 또다시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이달 초와 비교하여 최근 한 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여파로 우리 지역 내에서도 감염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께서는 감염 추가 확산에 유의하여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행사 모임 등 불효불급한 사회적 접촉은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후통,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의료기관에서 꼭 진단검사를 받아 추가적인 감염 확산 억제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께서는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가정 내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